오늘은 낙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오늘 낙서는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수정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시키기. 두 번째는 다른 그림 참고하지 않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리기. 세 번째는 종이 한 장 꽉 채우기입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.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잘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단순한 캐릭터로 시작해도 좋아요. 그냥 떠오르는 것들을 막 그려보세요. 이렇게 계획 없이 막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. 만약에 그렇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날의 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. 그것도 꽤 좋은 연습이에요. 선은 최대한 깔끔하게 삐져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. 어려운 캐릭터보다 단순한 캐릭터로 종이를 채워갑니다. 반드시 캐릭터일 필요는 없고요. 선이나 도형으로 채워도 좋습니다. 다양한 포즈를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.
자, 지금까지 종이 한 장을 채워봤는데요. 이 낙서 연습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연습이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